꿈꾸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8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2라운드 4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1국이 종국이 됐는데요. 문도원 이민진. 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전투 바둑을 벌였습니다. 네, 끝장 승부를 벌인 끝에 마지막에 실수한 문도원 선수가 패했고요. 이민진 선수가 물론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결정적인 찬스에서 국면을 잘 마무리 지으면서 여수 거북선 팀이 네.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장고 대결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지금 속기 3국 들어갑니다. 네, 사실 3국이 가장 빅매치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먼저 김혜민 선수, 호석 감각 좀 낮은 편이고요. 수일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다른 1주전 선수들이 김혜민 선수를 평가한 분석표인데요. 네. 일단 멘탈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외에 수일기도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여수 거북선의 1주전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김다영 선수입니다. 자, 김다영 선수는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멘탈로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 선수들이 멘탈을 평가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할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큰 승부에서 강한 선수들이 이제 보통 멘탈 점수가 높거든요. 네. 김다영 선수가 지난해 연말에 여자 기성전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다른 선수들이 높게 산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3국이 시작됐습니다. 김다영 대 김혜민. 지금 상대 전적은 다른 두 판과 달리 김다영 선수가 2승으로 앞서 있고요. 네, 나머지 두 판은 상대 전적이 팽팽한데 네. 이 대결은 김다영 선수가 2승이고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오청원배 국내 선발전 세계대회인데요. 국내 선발전에서 김다영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그렇게 김혜민 선수를 꺾고 참 첫 판은 출발이 좋았는데 또 다시 언니에게 맡겼어요. 네, 언니에게 아쉽게 패했는데요. 네. 그 대결을 국가대표실에서 이렇게 같이 복귀를 하는 것을 봤는데 네. 정말 많이 아쉬워하기도 했었고 내용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지긴 했지만 어떤 김다영 선수의 성장한 면을 볼 수 있었던 바둑입니다. 네. 지금 그 승부가 채 일주일이 되질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아직까지는 김다영 선수에 대해서 약간 내상이 있고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김다영 선수는 2015 리그 성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입단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미 2017 시즌부터 팀의 일지명을 맡기 시작했고 네. 전체 성적은 지난 시즌에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포스트 시즌에서 계속 언니를 만나면서 패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정규리그에서는 9승 1무 4패로 훌륭하게 주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번 시즌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최다 대국입니다. 네. 지금 최정 선수만 해도 18판을 기록했는데 무려 20판을 벌였습니다. 자, 반면에 김혜민 선수는 전년도 부안공소소금의 주장이었는데요. 6승 7패,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중반 이후에 약간 그 힘이 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시즌은 1라운드부터 기분 좋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김혜민 선수가 보여주던 포스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판도 예상을 해볼까요? 두 선수 기풍을 고려해봤을 때 어떨까요? 일단 김혜민 선수가 좀 더 무난한 바둑을 둔다. 이 말씀은 사실 김혜민 선수가 대국할 때 항상 드리는 것 같아요. 그 여자 선수들의 바둑이 전투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김혜민 선수는 비교적 좀 차분하게 좀 기본기 탄탄하고 길게 가는 그런 기풍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면에서는 초반은 두텁게 짜고 나서 중반 이후를 노리는 그런 바둑으로 평가가 되고요. 상대적으로는 김다영 선수 쪽이 좀 더 전투적입니다. 근데 김다영 선수도 뭐 그렇게 거친 전투형이라기보다는 네, 좀 그런 네. 스타일의 선수로 느껴집니다. 네, 지금 김혜민 선수가 둘 차례인데요. 여기서 시간을 좀 씁니다.
초반 포석 수순을 좀 쫓아가 보면요. 네, 무난하게 처리가 되었고 역시나 무난한 갈라침 나왔습니다. 서로 간에 가장 안정적인 네. 그런 형태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자, 아래에 먼저 걸친 네, 건가요? 아래쪽을 먼저 네. 걸치고 지금 이렇게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이 협공을 했는데요. 붙여서 공격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건가요? 이쪽을요? 네. 이쪽 붙이는 수도 있죠. 이렇게 붙이고 나서 두면 다음에 이제 흑이 여기를 덮어 씌워서 진행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뭐 이런 바둑 충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백돌이 여기 없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두 칸 벌리는 수가 많았고 네. 최근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어깨 짚어서 눌러가는 수가 네. 사용이 됩니다. 전혀 다른 양상의 한 판이 되었겠네요. 그런데 보면 이 두 칸도 그렇고 이 삼삼도 그렇고 가장 안정적인 수를 선수들이 지금 네. 선택을 하고 있죠. 삼삼 들어가기 전에 좌하 쪽에 먼저 협공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협공을 해서 선수를 뽑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교환을 했을 텐데 네. 후수가 된다면 이곳을 먼저 뺏기니까 김혜민 선수가 이제 삼삼을 들어간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백도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기분 좋은 공격 수단이 됩니다. 견실하게 두 선수 진행을 시킵니다. 지금 보니까 김혜민 선수와 김다영 선수가 띠가 같군요. 김혜민 선수가 네.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네, 저랑 동갑이니까 호랑이띠, 김다영 선수도 호랑이띠겠네요. 네. 여자 바둑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에서는 왕고참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쪽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 아기를 가지면서 네. 그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은 국가대표팀을 잠깐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랭킹으로 보면 김혜민 선수도 그렇고 김다영 선수도 그렇고 네. 여자 바둑계의 상위 랭커들 아니겠습니까? 국가대표급 선수들입니다. 실제로 김다영 선수는 국가대표팀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선수의 랭킹이 김다영 선수는 한국 여자 랭킹 5위, 김혜민 선수는 6위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김혜민 선수를 보면 뭐 그렇게 화려한 성적을 낸 적은 없지만 이 선수가 정말 꾸준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늘 받아왔었죠. 네. 입단도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실 김혜민 선수를 능가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후배들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김혜민 선수가 추월을 하면서 늘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김혜민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매회 이 세계 대회, 이제 세계 여자 대회가 몇 개가 열린다고 보면 김혜민 선수도 그중에 한두 번은 꼭 대표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좀 뭐랄까요? 그 층이 두터운 후배들이 추격을 하면서 네. 예전과는 좀 입지가 약간 달라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만 어쩔 수 없죠. 그 과정에서도 어떤 자신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는 포스를 보여주는 김혜민 선수입니다. 김혜민 선수도 지금은 이제 노련함까지 갖췄지만 좀 어렸을 때에는 기복이 심하다, 좀 재능은 있는데 고무줄 같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기풍으로 보면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 사실 네. 뭐 남자 바둑계로 눈을 돌려보면 꼭 그런 게 기풍하고는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왠지 네. 느낌은 좀 공격적, 전투형 이런 성향의 선수들이 기복이 심하고 기세 탈때 무섭고 꺾일 때확 꺾이고 이럴 것 같은데 의외로 보면 뭐
이동훈 선수도 그렇고 박정환 선수도 그렇고 예전에 엄청난 연패를 당하기도 했고 특히 신예 기사 시절에 좀 이렇게 슬럼프를 겪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에는 기품과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무래도 막기는 힘들었겠죠? 막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무리죠. 여기를 두는 것은 여기를 끊었을 때 주변의 배석이 백이 이렇게 강한데 흑이 싸우는 것은 무리였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실전에 한 칸 뛰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늘고 뚫으면 그때 네. 여기를 늘고 막는다든지 혹은 이 교환 없이 그냥 막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실전은 한 칸을 두었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이제 행마를 하겠죠. 이런 정도의 진행 예상이 됩니다. 30초. 하나. 이으면 무거운가요? 아, 이었습니다. 이으면 백도 여기를 이제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막을 때는 있는 게 더 위치가 좋으니까요.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네요. 하변으로 두 칸 벌리는 건 그쪽은 가치가 작은가요? 지금 김다영 선수가 딱 그것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여기를 두는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여기를 두면 이제 김혜민 선수는 이쪽을 막을 겁니다. 반대로 백이 이쪽을 두면 김혜민 선수는 이쪽을 선택을 할 테고요. 네. 이 끼운 수가 어땠을지는 모르겠네요. 옆을 붙이거나 이쪽을 가만히 나가거나 백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 김다영 선수가 좀 때이르게 끼우는 수를 선택을 했고 여기서 장고를 하고 마땅히 다음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네. 그때에는 끼우는 수가 약간의 아주 미세한 완착이 될 수 있습니다.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김다영 선수 초읽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민진 선수가 지금 제 검토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자 인터뷰로 이민진 선수 만나봅니다. 네, 이민진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적은 마음에 들 것 같은데요. 일단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내용은 어땠을까요? 초반에 좀 선취점을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좀 중반에 쉽게 두지 못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거든요.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예, 기쁩니다. 이민진 선수의 바둑을 보면 항상 좀 뭐랄까 치열하고 이제 최강의 수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대국에서는 유리할 때에도 이제 그런 면이 좀 나타났단 말이죠. 뭐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두는 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풍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일직선 공격이나 이런 것은 사실 좀 피하는 편인데 상대가 어떤 의도를 했을 때 좀 반발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 싫은 좀 승부호흡적인 면에서 자꾸 반발을 해서 가끔 역전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격과는 관련이 없겠죠? 만약 아기가 그렇게 계속 반발을 한다면 네, 그거는 뭐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튼 뭐 오늘 치열한 모습 보기 좋았고요. 지난번 인터뷰에서였던가요? 그 예전에 비해서 좀 승부욕적인 측면에서는 좀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임해서 뭐 심리적으로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아 그럼 대신 한번 질문해 주시죠.
요즘의 승부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좀 내려놓으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죠? 아니 사실 이번 시즌에는 네. 성적에 대한 기대도 정말 처음으로 스스로한테 안 하고 예, 대국에 임하게 돼서 지금 출발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뭐 바둑을 설렁설렁 두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둘 때는 뭐 누구보다 이기려고 열심히 두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예, 마음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초연해지다 보니까 좀 성적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신 건강도 생각을 좀 해줘야겠죠. 네. 지금 뭐 집에서 남편과 아이가 응원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가족에게 밝히는 그 각오 한마디, 뭐 바둑 팬들에게도 물론 동시에 밝히는 거이긴 합니다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아기 키우면서 시합할 때는 워낙 뭐 아기도 떨어뜨려 놓고 나와서 바둑까지 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편하게 즐기다 오라고 부모님도 말씀해 주시고 집에서도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다 이길 만한 실력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뭐 나이도 점점 많아지는데 그냥 한 판 이길 때마다 많이 기뻐하고 그냥 최선의 수를 찾으면서 바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아이가 알아서 클 나이도 됐거든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강하게 보장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NNC 시간입니다. 미리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요. 팀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NNC입니다. 거북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거. 거장이 되어 팬이. 북. 북적북적 되는. 선. 선수가 되자. 어떤가요? 예, 괜찮은 것 같은데 팬이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숨어있는 팬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거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라운드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저희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는데도 일단 이겼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웃는 얼굴로 대답을 해주신 이민진 선수 만나봤고요. 왠지 그 저희와 나이 차이가 별로 없거나 비슷한 또래 선수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좀 더 짓궂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기대에 부응하듯이 또 재밌는 답변도 해주고요. 네. 자, 일단 김다영 선수는 좌변을 선택을 했네요. 김다영 선수가 네. 이쪽을 나갔고요. 하나. 예상대로 김혜민 선수는 하변 쪽을 선택을 했고 네. 그러자 다섯, 이쪽을 두고 여섯. 안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다음 수순을 예상을 해본다면 이제 여기를 백이 두게 되죠. 네. 이 장면에서 백은 이제 여기를 넣는 한 수이고 차단을 하나요? 차단을 하면 네. 잇고 찌르고 귀를 막아서 오구를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네. 되겠습니다. 백은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단수 치고 손을 뺄 수도 있고요. 네. 다음에 들여다보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 가만히 늘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은 모두 가능한데 어쨌든 외세 쪽은 흑이었고 백은 실리를 얻는 서로 갈 길을 가는 진행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앞으로의 몇 수는 거의 필연이지만 지금 그 뒤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도 노타임으로 착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판단이 확실하게 섰을까요? 찌르고 끊는 건 안 되나요? 찌르고 끊는 건 귀가 잡히죠. 여기를 내려서면 네. 막아도 한 칸 띄어서 귀가 잡히게 됩니다. 귀삼수 같지만 한 발 차이로 안 되겠네요. 백의 뒷공배가 네. 하나만 더 있다면 이렇게 두 점으로 키우고 먹여치는 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귀삼수라는 아주 유명한 맥점인데요. 지금은 네. 다 이어서 바깥쪽이 수가 별로 없습니다. 네.
여기서 호구를 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겼을 때에는 백이 그대로 손을 빼게 되고요. 호구를 친다면 백이 손을 빼기 위해서는 하나 여기를 단수를 쳐야죠. 이 교환이 흑이 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조금 고민이 됩니다. 혹시 선수를 뽑는다면 가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서 하나 정도 이렇게 눌러놨을 때 네. 자세가 백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누르거나 이렇게 붙이거나 흑도를 중복으로 만드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 다음에 두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바로 이쪽이죠. 아, 단수 쳤어요. 지금은 백의 선택이 이런 자리를 하나 눌러두고 이런 데를 두 칸을 띄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모양을 정리하거나 네. 두 가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백이 노리는 게 이쪽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아, 바로 노립니까? 흑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일단 무조건 내려서야죠. 아직 백 네 점이 완전치 않으니까요. 제가 앞서 이제 이쪽을 네. 계속 그 건드리던 이유가 이쪽을 하다 보면 흑돌이 좀 오고 그때는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통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되는 건가요? 네, 건너붙이는 수는 이쪽 부분에 이제 흑돌이 하나만 있어서 축만 유리하다면 아, 되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참았네요. 뭐 좀 갈등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렇게 흑이 받는다면 백의 3-3 침입은 손해가 없죠. 득을 받습니다. 당장 살려면 살 수 있는데요. 작나요? 백이 지금은 귀에서 수를 네. 낼 때 이렇게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백돌이 크게 다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좋지 않고요. 백이 이후에 노리는 것은 다섯,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둘 때 밀고 들어가고 날일자로 가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넘어가는 것도 보면서 흑돌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우상과 상변을 깨는 네. 이것이 백의 다음 구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쪽을 건너붙이는 수가 신경이 쓰여요. 정말 그러네요. 셋, 상변 쪽에 선수가 네. 듣기 때문에 승마리가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여기 미는 것만 네. 선수가 되면 지금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거든요. 일단 실전에 그쪽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와 둘러싼 이 공방이 어떻게 펼쳐질지. 30초. 하나, 둘, 만약 이쪽이 신경이 쓰여서 좀 더 날렵하게 여섯, 둔다면 여섯, 이렇게 일, 두는 것도 여덟,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3-3을 네. 들어가기 전에 그냥 네. 여기를 다가서는 수가 있는데 이 교환이 좀 득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충머리를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처럼 통렬한 연타는 당하지 않겠죠. 아까는 밀고 젖히는 연타가 통렬하니까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역시 지금은 자체적으로 네. 우상만 볼 것이 아니라 우변에 있는 백의 단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방금 전의 상황에서는 저수가 정수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김혜민 선수가 어떻게 백의 단점을 공략하느냐. 위로 붙이는 건 너무 손해 보고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를요. 네. 여기를 붙였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는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홉. 부분적으로는 뭐 크게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노리는 거죠. 네. 역시 지금도 충머리는 가능한데요. 백은 이렇게 끊어졌을 때 몇 가지 둘 수 있는 수법이 하나는 이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 건데요. 싸우면서 이제 여기 약점을 노릴 수 있는지 봐야겠고요. 네.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두고 덮어 씌우면 여기를 이렇게 나와 끊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뒤에서 돌리다가 둘, 셋, 이쪽을 나오는 게 어떻게 되는지 다섯,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다섯, 상황이라면 일곱, 또 가능해 보입니다. 여덟, 막으면 이쪽은 주고 이쪽을 막으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걸 봐야 됐고 또 하나는 흙이 여기를 이렇게 두어올 때 백은 단수치고 덮어 씌워서 타협하는 게 있습니다. 버리는군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죠. 이것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붙임 수가 속기에서 선택을 하기에는 일단 손해를 보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실전 심리상 좀 과감한 느낌을 주는 수고 애매하면 못 둘 것 같은 수입니다. 자, 일단은 삭감으로 시간을 벌었고요. 방금 전에 변화를 살펴봤을 때는 막상 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도 떨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굳이 두지 않아도 될 타이밍에 이렇게 둔다는 건 계속 상대를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거기를 끊지 못한다면 네. 어떻게 둘지가 좀 애매한 국면입니다. 이제는 중반전으로 갈 텐데요. 과연 김혜민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각 팀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다영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국 속기 3국 진행 중입니다. 네, 실전에 지금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네요. 일감으로는 이 수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백이 여기를 네. 밀고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받을 때 이렇게 붙이면 다음에 공격도 보면서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면 이제 건너붙이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왜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네. 이 장면에서 여기를 건너붙이면요. 항상 이제 백이 여기 들여다보는 게 이제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 나갈 수가 없나요? 네. 이쪽이 이제 부담이 되죠. 돌려치고 이쪽을 넘어도 전체가 위험하고요. 흙이 무리입니다. 뭔가 김혜민 선수가 고삐를 당겨야 될 것 같았는데 공을 넘겨줬고요. 네. 김혜민 선수가 이쪽을 둔 것이 여기 붙이는 걸로 보면 충머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김다영 선수가 하나 미리 교환을 해서 방비를 했습니다. 역시 그쪽 가죠. 애초에 붙여 끊었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나갈 때 지금 백돌과 흑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늘어가서 여기와 여기 축으로 모는 게 맞보기가 되어서 지금 못 두고 있었거든요. 김혜민 선수 이 수는 축을 노리던가 아니면 뭐 다르게 두더라도 이쪽을 계속 30초. 붙여서 뭔가를 하던가 뭐 그런 선택이 됐어야 하는데 좀 느슨합니다. 김다영 선수가 아주 빠릿하게 지금은 네. 리드를 해 나갑니다. 지금 여기 교환, 찌르고 붙이는 수 모든 게 완벽합니다.
흙이 지금은 붙이는 게 안 되는 건가요? 여기요? 30초. 아니요. 그 변 쪽으로. 이곳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붙이기에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니까 뭐 백이 좀 이상한가요? 늘어준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는 많이 다르죠. 크게 될 모양은 아니겠네요. 네, 이 폭이 너무 좁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백은 들여다본단 말이죠. 끊기는 게 선수니까 연결을 해야 될 텐데요. 연결할 때 뭐 밀어 올리거나 이쪽으로 벌리거나 하면 지금 이쪽은 완벽하게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팽팽했는데 방금 전에 나온 김혜민 선수의 좌상 뒤 밀어가는 약간의 느슨한 수로 인해서 지금은 김다영 선수 쪽이 조금 기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무난하게 중앙으로 한 칸, 별론가요? 아니요,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한 칸 뛰거나 젖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딘간 둬야 하는데요. 30초, 하나, 둘, 뭔가 한 셋, 템포 혹은 네. 반 템포 늦게 다섯, 지금 흐름이 다섯.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면에서 지금 시간 사용이 한번 있었고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여기가 흙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벌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속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게 흐름이 맞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쪽으로 흙돌이 오면 올수록 여기 백돌이 약해지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 밀어간 수로 지금 젖힌 것은 뭐 내친 걸음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만히 들여다보고 한 칸 뛰는 것도 되게 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간명하게 처리가 됐을 텐데요. 지금 늘면 바로 상변을 벌려야 되나요? 쭉 아프죠. 30초. 그리고 딱히 여기를 둔다고 해도 별로 둘 데가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지금 한술 더 떠서. 이 자세가 조금 낫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급소 가는 것과 네. 이쪽 급소를 찔러가는 것, 뭐 이런 걸 본다는 건데요. 30초. 하나. 백은 하나 단수 쳐 놓는 게 득이 없을까요? 네. 이쪽을요? 네.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꼭 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결국 늘어야 된다면요? 네. 어차피 지금 여기를 늘어야 되고 반발할 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가만히 느는 게 보통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수도 반대로 쳐요?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그 수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쪽 두네요.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서 이렇게 밀어가는 자세에는 나오긴 하거든요. 그럼 흙도 여기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여기를 지금 백이 어디로 두고 처리를 할 거냐를 생각해 보면 여기를 끄는 게 꼭 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늘면 여기 급소가 남아있고 여기 젖히는 수도 찝는 맥점이 남아있어서 백의 형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30초. 하나, 끼우는 둘, 거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바로 밀어갑니다. 일단 들여다보는 게 득이 없다고 봤네요. 네, 당장 교환 아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끼우는 수를 약간 노린다는 측면도 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여기서 여덟, 아홉. 아, 두점머리까지는 두드립니다. 그럼 이제 들여다보고 네. 읽고 백은 젖혀서 응수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중앙 쪽 맥점이 있어서 이 수로 인해 백이 걸리게 되죠. 네, 두점 잡히게 되고요. 여기를 읽고 젖힐 때 딴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먼저 밀어간 수가 이렇게 된다면 좋았습니다. 이 진행이라면 30초. 하나, 여기를 단수치고 셋, 넷, 맞을 때 다섯, 이렇게 한 칸을 띄면 여섯, 일단 안정적으로 백도를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네. 두 번 남았습니다. 백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 같이 단수를 친 모양이지만 백의 발언권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중앙 네. 쪽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의 형태가 다시 잘 풀렸죠. 가만히 밀어갔을 때 김혜미 선수가 어쩔 수 없었을까요? 네, 김다영 선수가 애초에 밀어간 방향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안 됐었는데 네. 그게 2단 젖힘에 대해서 지금 절묘한 반발을 타이밍을 잡았고 30초. 흐름은 여전히 백이 약간이나마 좋아 보입니다. 3, 4, 5, 6, 7, 8, 그래도 상변 백이 탐나는 자리긴 한데요. 근데 백이 뒀을 때 어떻게 둬야 할지를 네. 몰라서 그게 어렵습니다. 여기를 두면 어차피 밀었을 때 하나만 교환하는 건 득이 없거든요. 30초. 그래서 계속 둔다면 둘, 그쪽 셋, 모양이 네. 무너질까요? 네. 이쪽이나 아니면 네. 계속 밀어가도 이 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전에 김다영 선수도 네. 역시 반대쪽을 선택을 했고요. 네, 백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 모든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전장을 이탈해서 다른 곳에 한눈을 판 것이 주도권이 뒤바뀌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실전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를 이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죠? 여기 단수가 아니라 네. 뭐 이런 급습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백이 중앙 쪽으로 반발해 올 때 좀 네. 행마에 도움을 주고자 이 교환을 미리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호구 칠 때 상변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네, 이쪽을 맛보기로 봐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수 친 순간 이 돌은 패석이 된 걸로 봤었는데 또 이으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일단 그래도 이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받고 여기를 왔을 때이 싸움이 어떻게 36층 되는지. 또 하나 흑의 입장에서도 둘 셋, 약간 그 민감한 부분이 넷 여기를 미리 찔러 다섯 놓는다면 뭔가 자충을 여섯 이용한 공격이 일곱 가능하지만 타이밍이 늦는다면 이제 젖히는 걸 당해서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김혜민 선수도 수순을 잘해야죠. 어딜 먼저 끊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를 먼저 끊고 백이 네. 단수 칠때 나가서 이한 점이 잡힌다면 흑은 반대쪽을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 반대쪽을 다시 끊어서 두점 잡는 건 별로라는 거죠? 지금 빵따냄을 주는 것은 네. 여기를 두고 30층 하나, 이렇게 두는 것인데 이건 셋, 좋지 않죠. 넷, 이거는 다섯, 흑이 여기를 한번 여섯, 가위수해서 살았는데 일곱, 또두 점을 여덟, 이렇게 잡는 것은 아홉. 중복입니다. 끊었습니다. 지금 끊는 것은 나가는 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됩니까? 여전히 이두 점은 백이 가볍게 보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두 점이 아무것도 아닌데 두 선수가 작은 쪽에 좀 연연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전화위복이죠. 잘 됐습니다, 여기. 그렇네요. 반대쪽을 끊어주지 않고도 백을 굴복시켰으니까요. 이두 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기 지금 딴에서 한 수가 가일수 돼 있는 상황에서 두 점이니까. 그리고 백이 이쪽을 는게 아니라 이쪽을 한칸 뛰면서 안정을 취해 놓고 나서의 두 점이니까 그두 점을 굉장히 가볍게 판단해야 되는데 두 선수가 실수를 주고받았고 네. 결과적으로는 김혜민 선수가 잘 됐습니다. 축으로 잡아두면서 흙이 두터워졌습니다. 저 지금 장고 대국이 30초. 끝이 하나, 난것 같은데요. 둘, 셋, 넷. 김다영 선수가 상변을 재정비하자 김혜민 선수도 충머리 당하기 전에 해소를 해둡니다. 네, 말씀해드렸듯이 장고 대국도 끝이 났는데요.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웃었을까요? 아, 역시 거북선에 독이 흘러나옵니다. 이프라 선수가 붉게 승을 거뒀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슬아 선수가 조금 기분 좋긴 하지만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와 동시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승리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팀의 승리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가 따내자 신경 쓰였던 곳 김다영 선수 지켜뒀는데요. 지금 수순이 여기를 축으로 잡으니까 늘고 30초. 네. 따내고 하나, 막았는데요. 둘, 셋, 갑자기 백이 망했어요. 넷, 아, 망한 정도인가요? 근데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일곱, 여덟, 일단 뭐 망했다는 아홉. 게몇집 손해 본 건지를 아, 묻는다면 네.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백이 밀어갔을 때 기본 모양과 비교를 하면 크게 한게 없긴 합니다. 백은 양쪽이 다 살았지만 발전성이 크게 없고요. 중앙을 흑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다는 걸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제 느낌엔 여기 있는 수가 세집 이상은 손해갔거든요. 한 수로. 실례해도 30초. 되는 하나, 건가요? 둘, 제 느낌이죠. 넷. 세 집이면 큰 거죠? 한수세 집이면 엄청난 거죠. 네. 한수세집두번 하면은 덤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큽니다.
그전에는 김다영 선수가 좀 잘 풀어나가고 있었잖아요. 네. 뭔가 포석에서는 꽤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네. 김혜민 선수가 실수를 했던 것이 전화위복이 되면서 오히려 처리가 잘 돼버렸어요. 지금은 어려운 승부가 되었습니다. 일곱, 여덟. 아, 타이밍인가요? 뭐 아낄 이유는 없는 자리니까요. 지금 우변 쪽에 백돌이 거의 갇혔잖아요. 네. 그 안에 맛은 없을까요? 지금 이쪽 치중간인 것이 조금 있는데요. 네. 사활과는 연관이 없지만 좀 괴롭힐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를 둘 때 쉽게 둔다면 뭐 백 이렇게만 둬도 뭐 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한 점을 주고 살 수는 있는데 끝내기로는 뭔가 흑이 득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30초. 하나, 둘. 김혜민 선수가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틀어막는 걸 노리고 있죠. 이 한 점을 둘러싼 근처의 공배가 모두 흑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수로 여기를 막았다면, 네. 이곳에 흑이 막았다면 백은 뭐 끊거나 혹은 여기를 갖다 붙여서 지금 그것을 방비를 했을 텐데요. 네. 백이 뭔가를 두긴 둬야 합니다. 지금 김다영 선수가 실기라고 있는 것은 백이 이렇게 둬서 다음에 이쪽 부근의 형태가 안전한가 그걸 보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는 이 교환도 했기 때문에 아까 치중 갈 때 이쪽으로 붙이는 수는 좀 상상하기 어렵고요. 여기를 두면 있고 붙일 때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서 지금 중앙 쪽 끊어지는 것에 대한 수익기를 했던 것인데 네. 당장은 흑도 이 패 자체가 굉장히 중앙 쪽으로 부담이기 때문에 좀 결행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뭔가 느낌은 한 술 더 떠서 지금 타이밍에 끊거나 좀 더 강수를 보는 느낌도 있고요. 네. 되게 다른 곳을 두는 것은 여기 붙이는 수가 꽤 통렬해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른 곳 뒀어요? 됩니까? 김혜민 선수가 상변에 밀어간 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전장을 이탈하긴 했는데 네. 김혜민 선수도 시선은 이쪽을 향하고 있네요. 하나, 이쪽을 향하고 있다면 붙이거나 덮어 씌우거나 뭐 이런 걸 수익기 하고 있다는 뜻이 될 텐데 일곱, 여덟, 아홉, 이번 초읽기는 네, 보냅니다. 한 번 남았습니다. 지금 김다영 선수가 여기를 흙이 두면 혹시 반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나가면 여기를 이어서 중앙에 손 뺄 수 있냐 물어보는 거네요. 네, 여기 나와 끊는 걸 노리면서 네. 뭔가 버티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쪽은 정말 엄청나게 큰 자리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갔습니다. 궁금한 곳을 바로 물어보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자, 과연? 셋. 아 그냥 막네요. 한 점을 크게 보지 않았던 건가요? 굉장히 뒷맛도 좋고 큰 자리임에는 분명한데 여기 두 번 연타도 워낙 좋으니까 이제 거기에 좀 김다영 선수가 매력을 느낀 것 같고요. 네. 계산이 갑자기 국면이 막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백은 55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젖혀서 이제 반발한 뒷맛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큰 차이가 나는 바둑이 아닌데 아직도 백이 둘 수 있는 형세네요. 흐름은 네. 지금 여기서부터는 백이 계속해서 좀 많이 이상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하변을 어떻게든 다섯, 막아야 되는 건가요? 여섯, 일곱 일단 뭐 이 자리가 여덟, 커 보입니다. 아홉 지금 여기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 가장 어려워요. 여기가 아니면 흙이 지키는 순간 집은 흙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쪽 부근이 그래도 젖히는 수가 꽤 통렬해 보여서 앞서 형세 판단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치받으면 약간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치받는다면 선수가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막는 게 있어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교환을 미리 시켜놔야겠네요. 보통은 이제 악수가 되는 경우가 여기를 흙이 이어서 넘어갈 때 이런 데 미는 게 기분이 좋아서 네. 그런 교환을 시키지 않는데 지금처럼 주변의 백이 점점 두터워지면 그때는 흙이 자신의 약점을 셋, 돌봐야 하기 때문에 넷, 치받아서 교환을 다섯, 시켜야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민미 선수 강공이에요. 찌르면? 글쎄요, 여기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그대로 흙이 뚫고 관통당하기에는 하변 아까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 모양이 좋지가 않아서 이 싸움은 흙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백이 잡힐 것 같지 않은데요. 만약 백이 살아가면서 여기 단수를 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흙이 고전인데 김혜미 선수가 지금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 앞서 형세 판단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아요. 네. 아직도 이제 백이 둘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흐름은 흙이 좋아야 되는데 그 전에 포석 실패가 역시 크다는 것을 뜻했고요. 근데 김혜미 선수도 아마 흐름이 계속 뭔가 가져가는 것 같은데 막상 집을 계산해보면 만만치 않으니까 약간의 조급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면 여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렇게 일곱, 처리가 된 건가? 또 여기 이어놔야겠네요. 아홉, 들여다봤습니다. 백이 선수는 네. 다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둬도 지금 여기를 막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끊게 되는데 아래 약점이 있나요? 이쪽 약점을 지금 커버할 수 있을지 뭐 장담할 수 없겠는데요. 이쪽을 단수치고 쭉 돌파하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은 여기 단수를 무조건 쳐야 되고요. 좀 모양 안 좋게 나가긴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여기를 다섯, 밀어가는 다섯, 게 백이 선수입니다. 네. 그럼 여기를 잇는 게 선수란 이야기고 중앙 쪽을 흙이 견디기 어렵죠. 이건 뭐 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단수 치고 씌워서 돌리고 나오면 흙이 망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데요. 김혜미 선수가 괜한 곳을 긁어서 지금 부스럼만 남긴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거침없이 찔러갑니다. 바깥 공배가 다 차있어서 워낙 모양이 안 좋은 건 김혜미 선수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아까 싸움에서 다른 길이 잘 안 보였거든요. 흙이 무리로 보였는데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 거리면 너무 해픈가요? 하나, 둘. 이 한 점을요? 네. 아니요, 지금 단수를 반대쪽으로 쳐서요. 아, 여기서 이쪽으로요? 네. 이쪽 단수 쳐서 밀어가고 또 여기 좀 끝내기로 당할 수도 있고요. 뭔가 이거는 백이 이길 것 같아요, 흐름입니다. 백도 가져가는 게 맞네요. 네. 아까 네. 흙이 여기 민수로 여기를 쌍잎 쏘고 이렇게 틀어막으면 얼추 지금 이 선으로 이렇게 집이 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쪽에 약간 늘었습니다. 집으로 한 사람이 10집 좀 넘게 늘었는데 여기만 잡으면 이미 10집에 지금 여기가 몇 집입니까? 거기 약수도 좀 컸죠. 그래서 방금 전 급변하는 백승의 흐름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버린다면 지금 이 한 점을 버리는 쪽은 어렵습니다. 아마 두 대국자도 그걸 생각해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지금 느는 것은 이어서 대책이 없었죠. 아예 끊고 나가버리는군요. 네. 쭉쭉 밀어서요. 끊고 이쪽으로 네. 단수를 치고 이렇게 이어버린다면 이거는 이 한 점은 버리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지켜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흙이 실패는 실패입니다. 가만히 따내도 아까 이제 저희가 선을 그었을 때와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기서 입은 피해가 더 커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김혜민 선수가 좀 무리하게 끊어갔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형세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